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약간 미친 것 같아요. 그렇게 웃는 건 웃는 게 아니고 유머도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 감정에 빠져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무지하고 어둡고 어리석은 상태죠. 그러니까 자기가 웃겨서 웃고, 허허 막 이러면서 상대방을 비웃으면서 웃는 거는 약간 미친 상태라고 볼수 있어요. 진정한 유머는 누가 하는 거냐면 유재석 씨, 강호동 씨.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객관화시키고 그것을 낮추어서 상대방에게 자기의 모습을 약간 낮춘 상태로 상대방을 비추어 볼수 있게 하면서 하는 그 긴장감을 풀어주는 것. 이게 유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웃는 게 유머가 아닌 거죠. 이거를 동물들이 할 수는 없죠. 사회 문화적인 부분을 다 이해해야 되고요. 그 사람의 환경을 이해해야 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야 되고, 상대방의 상태를, 지금 현재의 상태를 내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편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바라볼 때 유머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초등학교 왜 친구, 제가 좋아하는 친구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막 어제 통화하다가 경미야, 너 2차 또 등장한다 그랬더니 괜찮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뭐라고 쓰냐 그러냐면 우리 선생님은 웃기고 재밌다 그리고 아주 작은 일에도 칭찬을 잘해준다 이게 바로 유머의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 우리 때 생각해 보세요. 유머 있는 선생님 있었나요? 드물죠. 저는 기억에 없어요. 항상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웃겨요. 거기다가 칭찬도 잘해줘요. 거기다가 재밌어요. 재밌으면서 유머가 있으면 그거는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는 거죠. 유머의 가치는 교육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오쇼의 장자 강의에 보면 신은 유머러스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심각하다. 뭐가 그렇게 심각할 이유가 없는데 항상 심각한 분들 있죠. 잘 웃지도 않고. 그거는 내 거에 대한 긴장감이 강할 때. 내게 흔들리면 어떡하지? 내게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나, I, my, me, mine에 꽉 갇혀 있으면 심각해요. 저는 심각한 사람 믿지 않아요. 아, 이기적이구나. 저 사람은 자기 것만 바라보고 있구나. 언제든지 이기적인 마음을 불쑥 내밀 수 있겠구나. 그러면 미워하지는 않지만 거리감을 둬요. 왜냐면 가까이 있으면 미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한 사람은 사랑받기도 어렵고 사랑을 주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나의 그 마음 상태와 삶에서 봤을 때 혼자만 막 사람들 웃고 얘기하는데 그냥 대화 중에요. 근데 막 이렇게 웃어요. 오, 그럼 한대확 때리고 싶죠? 이런 분들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자기 혼자 막 웃기다고 막 웃고, 상대방을 비웃으면서 막 웃고, 저 다리 짧은 거 봐. 저옷 입은 거 봐. 저 사람 말하는 거 봐. 저 사람 먹는 거 봐. 이러면서 비웃으면서 혼자 막 웃어요. 확 때리고 싶죠? 이거 유머가 아니에요. 그거는, 악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중인 것이죠. 아주 괴로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웃으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때 유머는 가능하다고 봅니다.